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49페이지에 보면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무슨 행위와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여러분 출연행위와 비 항상 두 개로 나누면 뭐가 있다? 기준이 뭐냐? 여러분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나타나면 출연. 그럼 여러분 매매는 출연입니까? 비출연입니까? 출연이지. 왜? 매도인은 줌으로서 감소. 매수인은 돈하고 관계없이 재산, 물건, 물건. 매도인은 줌으로서 뭐? 감소. 매수인은 받으니까 뭐다? 증가. 그게 뭐다? 출연. 그 다음 비출연은 더하기 빼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 증여. 무상으로 주는 건 증여죠. 그지? 됐습니까? 다시 매매는 유상, 무상 하면 무슨 상? 매매는? 유상. 그지? 대금을 재산권 이전 받음으로써 돈 주잖아요. 무상으로 하면은 공짜로 주는 거는 이건 공짜로 주기로 약정하면 그거는 뭐다? 증여. 그럼 자, 증여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나누면 무슨 상? 무상인데 출연 비출연. 출연이다. 조심해야 된다. 증여자는 줌으로써 재산이 뭐? 감소. 수증자는 받잖아요. 그래서 증여 조심해야 된다. 매매도 출연, 증여도 뭐? 출연이다. 증여를 가지고 잘 낸다, 증여. 증여는 유상, 무상 하면 뭐? 무상이지만 출연, 비출연. 출연, 출연. 증여 잘 나온다, 증여. 그 다음 비출연은 아까 했죠? 한쪽은 감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증가하지 않거나, 한쪽은 증가하지만 다른 쪽은 감소하지 않는 거. 그럼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나타나야 무슨 년? 출연. 더하기만 있거나 빼기만 있다. 감소만 있거나 증가만 있어도 출연, 비출연. 비출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비출연 그거 한다. 소유권의 포기. 무슨 거를 맨 밑에, 49페이지 맨 밑에 무슨 거를 포기? 소유권의 포기와 대리권 수여. 특히 대리권 수여행위 그거 잘 나온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대리에서 나오는데 출연, 비출연, 비출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인데, 다시 무슨 식? 요식행위와 불요식인데, 여러분 그죠? 우리 그 아까 계약 몇개 있노? 15개 있지 않은 거지? 전부 다 불요식이다. 요식 한 개도 없다. 전부 다 무슨 요식?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법률행위는 거의 대부분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인데,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겠노? 요식을 가지고 내겠잖아, 그지? 요식은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 법인 설립행위. 무슨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 아까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되려면 무슨 등기가 돼야지? 빨리 설립등기. 무슨 등기? 설립등기. 그 다음에 혼인이혼. 혼인이혼은 여러분은 그저 딴딴딴딴 딴딴딴 해가지고 했다. 결혼식 해도 아이 3명 나도 뭐안 하면은 혼인신고 안 하면 법률상 부부가 될수 없다. 이혼도 마찬가지. 혼인이혼 뭐가 있어야 된다? 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한개또 기억하는데 유언 유언 유언. 여러분 죽으면서 내가 유언한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 딱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에 맞아야 유언의 효력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 근데 요식하고 뭐 추종 안 해도 좋다. 넘어갑니다. 뭐 신탁 비신탁 별볼일 없다.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법률행위 목적 가는데 그지?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 가는데 여러분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유효. 유효하려면 다른 말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1. 확정이 가능. 3. 적법. 무슨 법? 적법. 4. 사회적 타당성.
이걸 갖춰야 뭐하다?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무슨 점? 확정, 가능, 적법, 살. 뭐가? 목적이. 목적이 어떻게 빨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가 이야기되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항상 법률 행위에서는 두 개로 또 나온다. 승립시와 무슨 시와? 승립시와 뭐 이행시가 있는데 처음부터 확정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 가능하면 된다. 자, 확정 가능은 언제까지만? 장래에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은 장래에 확정 가능하면은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유효. 그러면 승립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승립시에는 불가능해도 된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한 것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자기 것입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언제까지만? 그렇지.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돼. 그래서 아까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무슨요?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자 장래에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되는데 요 확정은 저 승립시에는 그러면 승립시에는 확정될 필요 없지만 승립시에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승립시에는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그런 단어 기억해야 된다. 승립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한다. 요 단어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 한다. 무슨 시에는? 승립시에는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는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능인데 여러분 항상 요 승립시를 기준으로 승립 전에 불가능. 승립 전에 뭐다? 불가능. 이걸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승립 시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어떤 사유로 불가능하게 됐다. 어? 이걸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다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시험 어느 거? 시험 어느 거? 후발적 불능 나오겠네.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승립 전 처음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불가능.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한 거 이건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우리 계약법 가면 아는데 이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게 있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럼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느냐 하면은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 자, 잠깐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어떤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냐면은 여러분 갑이 집이 있었다. 갑이 매도인데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미 불나가지고 없다. 뭐 하기 전부터?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나갖고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지? 근데 을은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걸 모른다. 이걸 선의 및 뭐 무과실이라는 말을 쓴다. 그럼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데
갑은 원시적 불능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고 상대방 모르고 있다.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럼 어쨌든 이 계약은 뭐 무효지만 누구를 붙들어 놨노? 지금 누구를? 을을. 을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말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란 말로 신뢰이익. 무슨 이익?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믿었든 무슨든 믿었든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근데 만약에 요 갑이 집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약속대로 이행했더라면 뭐 했다면? 약속대로 뭐 했다면?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앞으로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요것만 요거 535조라고 하는데 뭐 조문 아니어도 좋고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만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 그래서 무슨 한 특이한 손해배상. 근데 만약에 이 신뢰이익은 만약에 갑이 집이 정말 있어가지고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이익을 무슨 이익? 이행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럼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을이 갑에게 무슨 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무슨 이익?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 그래서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그걸 이제 국어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나중에 뒤에 가면 한다. 그래서 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한쪽은 악의 또는 과실 잘못 상대방은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이니까 무슨 것 깨끗 요거 잘 나온다. 그래야 뭐 만약에 을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선의 및 몰아야 무과실 요거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어쨌든 요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무슨 체결상의 과실 빨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됐습니까?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이제 두 개로 나온다. 다시 여기 자 채무자의 무슨 사유? 귀책 사유. 무슨 사유? 귀책 사유. 여러분 자 요 악의 또는 과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귀책 사유라는 말 쓴다. 무슨 사유? 귀책. 민법은 귀책 사유.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귀책 사유. 하면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꼭 나온다. 요런 귀책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상대방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이게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잖아요. 그제? 자, 어쨌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요 무효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한쪽은 무슨 사유가 있고 귀책 사유가 상대방은 뭐 선의 및 뭐 무과실 무슨 것 깨끗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이거 이제 설명은 그렇게 하고 요거는 어쨌든 이미 불나갖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상대방은 쓸데없는 일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거기에 이제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은 이건 뭐 이행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다음에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은 뭐 위험 부담. 인데 자,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요거 중요하다. 이 뭐를 가지고 예를 들냐? 뭐를 가지고 예를 들냐면은 이중매매. 이제부터 서서히 시험과 관계 있는 거 한다. 무슨 매매? 무슨 매매? 효력 유효. 유효. 핵심 단어. 그렇지. 매매 뜻.
그렇지. 계약 약정. 두 번 약정. 자, 잘 봐라. 요 그냥 이중 매매 하면은 팔아먹는다 생각하면 시험 떨어진다니까. 팔아먹는다 하면 시험 떨어지고 뭐다? 계약. 이중 매매 하면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갑니다.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요거는 했다. 그러면 계약은 어쨌든 집도 있고 무슨 K? 오케이 하면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요거 갑을 뭐라 그러노?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 매수인.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어떤 사람 그죠? 한 두 달 지났는데, 아이, 선생님, 매도인, 매수인 누군지 헷갈려요. 하면 선생님 확 미쳐버립니다. 그럼 선생님,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면 확 미쳐버립니다. 임대인은 소유자를 빌려주는 사람을 무슨 대인? 임대인. 빌려받는 사람을 뭐? 임차인. 물건 맡기는 사람을 뭐? 임치인. 맡아서 보관한 사람을 뭐? 수취인. 되겠습니까? 어? 선생님 헷갈려요. 그거 헷갈리면 공부 못한다. 아, 이게 뭐 협창이 확 뒤집어집니다. 미쳐버립니다. 자, 어쨌든 근데 계속합니다. 파는 사람은 무슨 도인? 매도인. 사는 사람은 뭐? 매수인. 매매 계약 했습니다. 집도 있고 매매 계약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주고. 자, 예를 들면 1억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 중도금 주고 아직 잔금 안 줬다. 그럼 우리나라는 을이 완전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까지 돼야? 등기. 그럼 아직 잔금도 남았고 아직 뭐도 안 했기 때문에 등기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그치? 갑이 근데 병이 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알고 있어도 관계없다 하는데 자기가 3배로 사겠다 이랍니다. 몇 배로? 3배. 그러면 나중에 갑이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여기서 또 받은 만큼 무슨 배상해도 손해배상해도 누가 이익이다? 갑. 그럼 3배로 사겠다 합니다. 무슨 K? 오케이. 했습니다. 매매 계약. 요 매매 계약.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고,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 잔금까지 받고, 뭐 해줬다? 등기.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지.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죠.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무슨 금까지 받고 중도금까지 받고 다시 누가에게 병에게 등계줌으로써 누가 소유자가 되고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인데 누구 잘못으로? 갑의 귀책 사유로 다시 갑의 뭐 채무자. 채무자란다. 채무자의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줘야 되는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이걸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럼 이제 을은 이제 갑은 이행 못하게 됐죠. 계약은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을은 그럼 갑에게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 그럼 선생님 손해배상은 얼마 청구해? 그런 거는 우리 민법의 규정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만. 그럼 요때 요 손해배상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만 무슨 이익이고 실내이고 요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을이 받았을 만큼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 그래서 앞으로 이행불능 하면 대표적인 얘가 무슨 매매? 이중매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하고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고도 하고 채무불능이라고도 한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지만 계약은 빨리 유효. 잘 낸다 요거. 요거. 고고고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이제 요거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인데 요거는 채무자인 무슨 사유 없이 귀책사유. 위험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러면 요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으니까 채무자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요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뭐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받는 거. 이건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인데. 그럼 이렇게 채무자가 책임지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위험 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 전부 다 계약법에 있다. 무슨 법에 있다? 계약법. 나중에 요거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발생. 여러분 쌍무계약은 어떤 게 쌍무계약이냐 하면은 매매 매도인 매수인이 있잖아, 그지? 매도인 매수인. 자, 매도인은 자 물건을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매도인은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 무슨 자? 앞으로 요 채무자 무자다. 줘야 될 무슨 자? 채무자고 요거는 이전 받을 무슨 자? 채권자 권리할 때 권자다. 한자. 자, 반대로 뭘 주노? 대금을 지불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요건 대금을 이전 받을 무슨 자? 채권자. 이렇게지. 이걸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계약? 쌍무계약. 요걸 쌍무계약인데, 쌍무계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여. 주는 사람을 뭐? 정여자. 받는 사람을 아까 받을 수 뭐? 수정자. 수자. 아까 수취인. 물건 보관한 사람을 뭐? 수취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그지? 그럼 요거는 수정자인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거는 재산권을 이전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고, 요거는 이전받을 뭐? 채권자. 한쪽만 되게, 한쪽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계약? 편무. 자, 근데 쌍무는 그러면 이 채무자 하면 누가 채무자냐?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이 채무자. 돈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 매수인인데, 됐습니까? 예. 쌍무계약에서, 자, 요건 아까 위험부담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데, 채무자인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요거는 누구를 기준하냐면은, 됐습니까? 누구를 기준하냐면 항상 채무자 하면 돈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 빨리. 매수인.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 매도인이지만 항상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한다? 물건. 그럼 누가 채무자? 빨리. 매도인이지. 그러면 예를 드는데, 자,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서, 대신 뭐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기로 했다. 며칠까지? 27일까지. 자, 약속 지키려고 했다, 냈다, 빨리 했다. 며칠날? 25일날 배를 띄웠다고 만들어가지고, 26일날 목포점 와가지고, 뭐를?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뭐를 만나가지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무슨 삭? 폭삭 가라앉았다고. 며칠날? 아니 그럼 매수인은 배가 27일까지 안 오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채무자가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됐다는 입증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고.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하므로 매수인은 그럼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받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만 없어졌노? 뭐가 없어졌노? 빨리 해. 배. 배는 누꺼?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이걸 위험 부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그럼 이 채무자주의라는 거, 위험 부담에서 채무자주의라는 것은 아까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게 이제 그 두 개가 중요하다, 그지? 두 개가. 자, 그래서, 불능에는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두 개. 그 다음에,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런 거 필요 없다. 사회적 불능,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딱 두 개. 무슨적 불능? 가능에는 불능, 무슨적 불능, 빨리.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원시적 불능 문제 삼는 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 가지고 잘린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불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인데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매매? 이중매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갑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험부담.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만 없어졌다? 물건. 물건 누꺼?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주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54페이지 메뉴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54페이지 메뉴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54. 54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있는 사람 다 이때 그 뒤에까지 다 보이는데 이게 귀신이다. 자, 54. 한 빨리 밑에. 그럼 여러분 거죠. 막 지금은 막 사람 별로 없어서 근데 많잖아요. 뭐, 선생님 54 이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디를 봐야지? 기통이. 봐야지. 근데 내용을 쭉 보고 있거든. 다른 데 보고 있대. 근데 선생은 딱 보면 안다. 다른 데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54 하면 기통이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러므로 선생은 확 미쳐버리거든. 특히 철생은 다혈질이잖아요. 응? 몇 페이지? 54. 그지? 메뉴에 B.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불능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무슨 불능과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문제.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있는 후발적 불능은 아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매매? 이중매매 하면은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발생한다. 근데 아까 목포에서 폭삭 무슨 부담? 위험부담. 누구 잘못 없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된 때는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고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매도인. 맞습니까? 물건을 기준한다. 매도인은 채무를 면하게 되나 상대방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만 없어졌노? 물건. 물건 누꺼? 채무자. 그걸 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위험은 손해. 손해 누가 부담하냐. 지금 됐습니까? 예.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B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서는 뭐 A 후발적 불능 다시 아까 했죠. 후발적 불능은 어디다 맨 밑에서 둘째 줄 53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법률행위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하다? 유효. 무슨 효? 유효.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원시적 불능 가서 찾습니까?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53페이지 메뉴에 중간에 원시적 불능 A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경우는 무슨 무효다? 당연 무효이다 하는 거고 예컨대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결정 이미 그 건물이 계약 하루 전에 불에 타 멸실된 경우 매매 계약 자체는 뭐다? 무효인데 아까 이제 알면서 계약 체결하면은 한쪽은 알고 상대방 모르고 하면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걸 무슨 체결상이고 하실? 계약 체결상이고 하실. 맞습니까? 예. 그까지만 알면 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나머지 안 봐도 좋다. 나머지 볼 필요 없다. 괜히 머리. 자, 그 다음 갑니다. 54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54. 목적은 무슨 법? 적법. 그래서 여러분 가능에서는 뭘 가지고 내노? 확정 가능인데 가능에서는 뭘 가지고 낸다? 불능. 불능은 몇 개? 빨리 불능 몇 개? 두 개.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특히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특이한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 후발적 불능 문제 삼는 것은 무슨 불능과 이행 불능과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행 불능 하면 대표적인 얘가 무슨 매매? 이중 매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적법 갑니다. 적법은 무슨 법규와 강행법규와 무슨 법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여러분 강행법규는 될 수 있으면 뭐대로 해야지? 법대로. 무슨 법규는? 임의법규는 법대로 안 해도 된다. 무슨 법규? 임의법규. 자, 그럼 좋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강행법규는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강행법규는 강행규정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임의규정부터 먼저 하는데 무슨 규정? 임의규정은 여러분 법이 있어도 법대로 안 하고 야 법은 예를 들면 A라고 되어 있으면 야 우리끼리는 A라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뭐로 하자? B로 하자. 무슨 K? 오케이. 그걸 특약이라는 말 쓴다. 무슨 약? 특약. 그래서 임의규정부터 먼저 하는데 임의규정은 법규정과 다른 특약, 약정, 특약을 하면 약정을 하면 요 특약이 우선하면서 특약이 유효하면서 특약이 우선 이걸 무슨 규정이란 말 쓴다? 임의규정. 그치? 임의규정은 가면 특약이 있으면 뭐대로 하고 특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임대차 가는데 여러분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다. 여러분 임대차 자 설명하는데. 여러분 갑집에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를 뭐라 하노? 임대인. 선생님이 헷갈려요. 이러면 미친다 했다. 갑을 무슨 자? 소유자. 무슨 대인? 임대인. 어른. 임차인이라고. 됐습니까? 자, 요 임차인, 요 임대인.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다. 이게 중요하다. 뭐 하다? 그렇지. 막 자기 체면을 걸고 근데 몰라도 괜찮다 생각 안 나도 괜찮아 안 나도 생각 안 난다 왜냐 뭐 내만 안 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 안 난다 근데 언제쯤 생각난다 5월달이나 7월달쯤 되면 생각난다고 그 5월달에만 생각나도 얼마나 다행인데 언제까지만 생각나면 된다 10월 1일 며칠? 10월 근데 이런 거는 다 생각난다 이런 거 5월 달에 다 생각난다 11월 달부터 들었던 사람은 근데 5월 달에 헷갈려요 하는 사람은 4월 달에 왔거나 3월 달에 온 사람은 헷갈려요 막 하거든 여러분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 1월 2월 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같으면은 근데 5월 달 가면 알아진다 자 갑은 소유자인데 무슨 대인? 임대인 어른 임차인인데 자 사용료를 차임이라는 말 쓴다. 뭐 차임을 주는 대신에 전부 다 책임은 누가 지냐면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수선은 뭐 만약에 물건이 하자가 발생했다. 무슨 의무? 수선 의무. 만약에 집을 임대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비가 샌다. 누가 수리해 줘야 된다. 빨리 임대인. 그렇지? 그럼 수선 의무고. 근데 만약에 누가 수리했다. 임차인이 수리했을 때는 돈을 줘야 되는 비용 상환 의무,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누가 진다? 임대인. 어디에? 민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법에.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 수선 의무는 누가 진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비용, 누가, 비용이 들었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근데 이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아까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 했잖아요. 응?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누가 진다? 임대인. 이 지는데 근데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수리했다.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기존 수선하는 거 이런 걸 필요비란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달라 할 수 있고
유익비는 집을 값어치 올리는 유익비는 됐으면 이사 갈 때 무슨 시에 종료 시에 달라 할 수 있다.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빨리 임대인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갔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뭐 종료 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원칙 무슨 칙? 그렇다고 이게 원칙이거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민법은 이렇다. 근데 요 임대인이 임대하면서 이제 특약한다. 이게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인 경우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야, 법에는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책임지는 걸로 돼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집이 지금 깨끗하고 사용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너가 사용하는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뭐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진다? 임차인 너가 책임진다. 그래서 너가 수리하고 나중에 비용, 필요비, 유익비 달라 할 수 없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특약한 경우는 만약에 임차인이 수리했다 이사 갈 때 수리비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법에서는 또 이제 팔레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됐습니까? 중요하다. 나중에 10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한다. 원상복구라는 말 쓴다.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 요런 말 쓴다. 회복하기로 약정. 한 경우에는 비용 누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빨리!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그런 경우는 필요비, 유익비, 사안청권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 체결할 때 임대차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런 단어는 꼭 외워놔야 된다. 그런 거는 누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진다? 빨리 임차인 하고 나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법에서는 누가 부담한다? 법에서는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 이거하고 또 있는 게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았을 때 저당권 설정했다고. 무슨 권 설정? 저당권. 그럼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원래 권리 취득자. 저당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은행에 돈 대출해 주고 저당권 누가 취득합니까? 빨리 은행이지. 원래 저당권 설정하는 거 누가 부담해야지?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법에. 누가 부담한다? 은행. 근데 비용은 아까 그것도 등기 비용이잖아요. 100%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은행이. 자, 그러면 대출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민법 배웠다고 대출 받으면서 이게 천일생 민법 선생한테 배웠는데 이게 법에서는 비용을 누가 은행이 부담하는 걸로 왜 내가 부담해? 난 못 하겠어요. 난 법대로 해야 되니까. 아니 뭐 그러면 대출 안 됩니다. 대출 안 됩니다. 그런다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누가 부담한다? 빨리 은행 이렇게 했나? 채무자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고.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다 그거. 누가 부담한다? 와, 등기비용. 다시 중요하다. 무슨 비용? 등기비용. 누가 부담한다? 권리취득자. 권리취득자 누구? 은행이 부담한다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 왜? 은행이 부담해야 되지만, 선생, 나는 내가 부담했는데, 내가 대출받으면서 내가, 비용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은행이 너가 부담해.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케이 한 거지. 나는 부담하기 싫어. 은행 너가 부담해. 하면은, 뭐 하면 됩니다. 그런다고. 원래는 그렇다. 시험에 나왔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누가 부담한다? 빨리 은행. 무슨 취득자? 권리 취득자. 잘 나온다고. 그게 이제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 안에는 두 가지로 나온다. 효력 규정과 강행 규정은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거. 특약하면 안 되는 거. 특약이 없는 거. 아까 특약. 없는 거. 다른 합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다른 합의하면은 무효.
다른 합의, 다른 말로 특약 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그래서 강행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빨리 법대로 그걸 무슨 규정?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 예? 근데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빨리 법대로. 법대로 안 하고 위반하면은 법대로 요런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하여야 하고 하고 위반하면은 그 지키지 않으면은 위험 무효 무효.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좁은 의미의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 이렇게 안 되게 효력 규정을 그냥 좁은 의미의 그냥 강행 규정 이렇게 한다고. 근데 단속 규정은 또 단속 규정 이런 말 쓴다. 무슨 규정? 단속. 그래서 여러분 효력 규정은 문제 될 거 없죠.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 위험 무효 무효. 법대로 안 하면 위험 무효 무효. 법대로 안 하면 위험 무효 무효. 법대로 안 하면 무효.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근데 자 단속 규정 설명하는데 단속 규정은 행정상의 법규.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를 이걸 질서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법? 질서법. 질서법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자 근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행정상의 법규는 위반해도 효력은 위반해도 효력은 뭐하다? 유효고 단지 행정상의 뭐다? 제재만 받는다.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뭐죠? 거의 공법 민법에서 공법 무허가 영업행위 뭐가?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세금과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단속 규정. 세금과 관련 있는 거. 자, 여러분 보죠. 12시 이후에 술 팔지 마세요. 했습니다. 몇 시 이후에? 근데 12시 넘어서 술 팔았다. 단속 많이 걸렸다. 영업 허가, 영업, 정지 먹어도 그 안에서 술 판매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예. 자, 12시 이후에 술 팔지 마세요. 예를 들면 했다. 근데 술 팔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업주가 영업 정지 먹고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그 안에서 술 먹은 돈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 자, 그럼 요 무허가 신축행위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보죠. 토지를 한 평당 천만 원씩 주고, 얼마 주고? 천만 원씩 주고, 40평을 샀다고. 4억? 그럼 내 토지가 40평이다. 이거 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에서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건축법이라는 법을 정해놨다고. 무슨 법? 건축법이라는 법을 정해가지고 건축법 안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딱 짓는데 그 안에 건폐율이라는 걸 정해놨다. 예? 무슨 폐율? 건폐율은 뭘 건폐율이라고? 건물을 안 출 수 있는 비율. 근데 만약에 막 정해놨거든. 건축법 안에 건폐율의 주거지역이다 하면 예를 들면 건폐율이 60%다 하면 내 토지가 이거 40평인데 46 얼마? 24 몇 평만? 24평만 이렇게 건물 안 출 수 있고 그럼 몇 평은? 16평은 뭐 화단이나 마당이나 이렇게 공간으로 나눠야 된다고. 여기는 건물을 못 안 준다고.
바닥을 안출 수 있는 바닥 비율을 무슨 배율? 건폐율. 몇 퍼센트? 60%라고 하면 그럼 만약에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하면 24평만 건물 바닥 안출 수 있고 나머지는 뭐로? 공간으로 나눠야 된다고 뭐 마당이나 화단이나 이런 식으로. 그럼 16평은 돈으로 하면 얼마? 1억 6천. 아깝다고. 근데 나는 이 집을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내가 죽으면 여기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도 여기 살고 우리 아들이 죽고 나면 손자도 살고 그래서 나는 여기 팔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래서 허가 안 받고 38평 만 땅 짓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 그죠? 세종시 공무원 해봐야 한 1,00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 예를 들면 그 세종시 공무원 한 1,000명 가지고 그 세종시 구석구석에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 옆에서 뭐만 안 하면은 고소고발만 안 하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세 가구 사는데 예를 들면 세 가구 부부 동반 해가지고 고급 횟집으로 가가지고 자연산으로 한번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숯불갈비집 가가지고 꽃등심으로 확 돌리고 아저씨들은 어디로 싸롱 데려가지고 양주로 확 돌리고 하니까 아 이게 경계만 침범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지어라거든 이게. 그래서 그 해가지고 막 짓고 있으니까 거의 다 지어가니까 38평 만 땅 허가 안 받고 고소고발하면 모르거든. 민원 제기 안 하면 모르거든. 하니까 거의 다 지어가니까 어디에서? 시청에서. 어? 나왔대 이게 허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허가 받았는지 하니까 안 받았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해라면서. 그럼 공무원들은 뭘 좋아하느냐면 인정샷을 좋아하거든. 자기가 일을 했다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그 인정샷 한번 찍고 내가 책임지고 철거할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해가지고 딱 뚜껑 덮어가 안에 살림 넣어갖고 살잖아요. 다음에 와보니까 철거 안 했다. 철거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럼 강제연금 철거 안 했다고 강제연금 한 두 번 뭐 500만 원 해가지고 한 두 번 1,000만 원 물었습니다. 하면은 철거 못한다 이게. 선생 용역이 와서 철거하고는 그는 다른 사람 토지에 건물 지었을 때 다른 사람 토지에 비닐하우스 그는 토지 절도라고. 무슨 절도? 토지 절도라고. 그는 용역이 와서 밀 수 있거든. 이건 누구 토지에? 그렇지. 경계 침범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해가 뚜껑 넣어 덮어가고 살고 있으면은 철거 못한다. 그럼 철거 안 했다고 강제임금 한 두 번 물고 나중에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든. 징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누 토지에? 내 토지에 단지 국가가 정하는 질서를 위반했다고 해갖고 뭐 벌금 나오거든. 까짓거 뭐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까짓거 뭐 벌금 물고 집에 조용히 살 건데 뭐 해갖고 딱 하고 했잖아요. 어? 그럼 건물 완공됐죠? 그럼 세종시에서 취득세 내세요. 날라온다 안 날라온다? 날라옵니다.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 낸다. 됐습니까? 취득세 내세요. 날라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내세요. 날라온다고 하고 또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무슨 세? 재산세 내세요. 날라오거든. 그러면 취득세도 내고 매년마다 재산세도 내고 그럼 국민으로서 업무 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세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질서 위반했다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대. 이게 무슨 물 대장을? 그래서 보존등기 못한다. 그러면 자 무허가 불법 건축물 왜 보존등기가 안 되냐 하면은 무허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뭐가 없어서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보존등기 못한다고. 무슨 죄 걸려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든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한다. 앞으로 건물 지었다. 심지어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어도 누구 토지에? 타인은 무조건 신축자는 무조건 건물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이렇게 하면은 함정이다. 건물은 만들어졌다. 다 건물은 만들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신축자가. 무슨 자가? 신축자가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단속 규정은 위반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하나 더 합니다. 자,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갑의 집인데 누가 어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서류 받아가지고 미등기인 채로 뭔 채로? 미등기인 채로 누가에게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를 줬다고 막바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했잖아요. 그지? 병이 을로부터 받은 갑으로부터 을은 누구로부터 받은 서류? 갑. 어? 병은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그럼 그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맞습니까? 그래서 갑에서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걸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라니.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적발됐다.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등기법 공부하면은 등기법의 대기본 원칙은 있거든. 뭐냐면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는 묻지 마세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는데 그게 일치하더라. 공교롭게도 뭐하더라? 일치하더라. 유효무효? 유효. 무슨요? 유효. 이거 등기 대기본 원칙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건. 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지만 그게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 다음에 갑의 토지인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위조해가 등기했습니다. 등기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지 요거는. 근데 을이 나중에 사후에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사후 대금 뭐 했다? 지급. 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조건. 느낌 왔습니까? 그걸 일명 천일생 특허 뭐로 묻지 마세요. 그렇지.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금방 뭐랬노?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걸 일명 뭐로 묻지 마세요. 그렇지. 우리끼리.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도 왜 유효하냐 하면은 요 등기의 대기본 원칙. 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지만 왜 유효하냐 하면은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어? 건너뛰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왜 못하게 하냐 하면은 원래 법에서는 이거 뭐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세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은 위반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뭐하고? 유효하고 단지 행정사의 뭐 재정, 과징금, 벌가금은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건 아까 있죠.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무조건 건물은 만들어졌다. 누가 뭐 어떻게 만들었든 신축자가 100%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근데 무허가 건물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무슨 물 대장이 없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보존 등기 못하기 때문에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약점이다. 무슨 죄에 걸려가지고 계심죄 질서를 위반했다고 계심죄에 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55페이지 밑에 단속 규정 그지? 단속 규정 가 있죠? 단속규정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고출치고 사법상의 아무런 효력은 영향이 없으며 이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전부 다 여러분 그 행정관청에서 하는 법이다. 그걸 행정법이란다. 식품영업상 무허가 음식점 판매 행위라든가 공중위생법상 무허가 목욕탕업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 목욕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아까 무허가 건축행위도 무허가 건축행위도 효력은 뭐하다? 유효. 그래서 주로 여러분 밑에 핵심 판례 있잖아요. 주택건설촉진법 그거 딱 줄치고 여러분 주택건설촉진법은 공법입니까? 민법입니까? 공법이지. 주로 이 공법상 규정을 위반하면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됐습니까? 예. 전매행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전매행위 금지하는 것은 투기. 투기는 뭐 때문에 투기? 세금. 하면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 되게. 단속 규정은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전매 당사 사이의 전매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 해갖고 적발돼가지고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왔다 단속 규정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효력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여러분, 무조건 뭐, 반드시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 유효무효, 무효. 법대로 안 하면 유효무효, 무효. 그지? 그 다음에, 그거, 그지? 판례 그거, 자, 시험 문제 잘 냅니다, 판례.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무슨지 누구든지 뭐 한 자도 주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주어 중요하지 그지?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에서 배척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실현, 뭐, 결과를 실현시키는, 점이 길죠, 이게. 이 판례거든.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103조 짱 중요. 뭐 중요? 짱.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만약 내일 시험 친다 그러면 요거 사회적 타당성 요거만 한다. 앞에 거 안 하고 언제부터? 여기부터 이제 진짜 시험 문제. 잠깐 쉬었다가.